대한손상예방협회가 7일 수학여행을 떠나는 화미영 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황령산 쉼터에서 부산관광사진전이 열리며 사진전 개최를 기념한 음악 공연이 10일 저녁 7시에 펼쳐집니다. 해운대 복합기술교육원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확정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실시 설계를 조속히 마친 뒤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7월 교육원을 준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가 오는 19일 해운대구와 기장군 일대에서 펼쳐지는 부산국제 철인 3종 경기 진행을 보조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학생 이상 성인 150명을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이웃나라 문화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세계 시민교육 참가자를 오는 8일까지 모집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직접 각 나라의 역사, 음식, 문화 등을 소개합니다. CJ 헬로비전 부산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 영상을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